보니 큰 죄보다 작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. 남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. 죄는 그냥 없어지거나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. 반드시 그 값을 청구하게 됩니다. 또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. 모든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. 죄가 발각되지 않는 것과 죄로 얻은 유익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. 이제 작은 죄도 두렵고 떨림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.